여성들이 나이 들 때 가장 걱정한다는 그것은 바로 피부 노화와 주름진 얼굴인데요. 특히 갱년기를 넘긴 후 급속히 빨라지는 피부 노화. 봄철 미세먼지와 햇빛 쨍쨍 자외선,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까지 당신의 피부를 위협하는 외부 환경들. 당신의 피부 노화 시계, 과연 청춘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피부 노화를 막는 특급 비법 대공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얼굴 마사지법부터 피부에 양보하면 도움되는 천연팩 제조법까지 이재봉 피부과 전문의, 조은배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은정 피부관리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셀프 동안피부 관리법. 당신의 피부 나이 거꾸로 돌릴 준비 되셨나요? 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이제 나이가 들면 네. 몸의 변화가 어쩔 수 없이 오잖아요. 이제 많이 그 변화가 오죠. 이제 슬픈 네. 게 이제 노화라는 것 때문인데 뭐 여러 가지 그런 변화 중에 네. 한국 여성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어딘지 아세요? 한국 여성들이 노화 때문에 신체 중에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 네. 뱃살 아닐까요? 아, 중요합니다. 네, 네. 그건 조금 뒤로 밀려났고요. 아, 뱃살 아니에요? 가장 신경 쓰시는 게 네. 피부 노화예요. 아, 무려 피부. 47%가 네. 나는 피부가 가장 걱정이다. 주름지는 거, 뭐 탄력 떨어지는 거, 밑으로 처지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 네.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그쵸? 피부 노화가 많이 고민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뭐 홍여진 씨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물론 공감하죠. 첫 번째 말씀드린 뱃살부터 해서 이 노화, 주름, 이 피부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게 네. 미스코리아도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전 2021년 미스코리아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실례지만 몇 년도 미스코리아신가요? 아, 그건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나이가 들면 피부도 같이 늙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네. 이게 뭐 특별한 또 원인 뭐 이런 걸 좀 짚어볼까요, 조은배 선생님? 네.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생기는 생리적 노화와 햇빛으로 생기는 광노화. 그런데 이런 광노화는 충분히 예방하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얼굴 노화의 약 80%가 광노화로 인한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피부는 일단 그 표층을 봤을 때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피는 외부 자극과 자외선 일부를 차단시켜주고 진피는 혈관과 신경, 모낭 등이 있으며 피부 탄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지방은 외부의 충격을 완화하고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피부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건 진피층인데 피부가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진피층까지 충분히 수분이 공급돼야 되죠. 그리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피부 속 콜라겐의 소실인데요. 우리 피부는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콜라겐 수치가 감소합니다. 피부 속 수분감과 탄력감을 책임지는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 피부가 처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네. 오늘 그 저희 방송을 보시고 또 잘 따라해 보시면 피부가 이제 젊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동안 피부 관리법 저도 한번 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해야죠. 네. 자, 저희 방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시고 생방송 오후 1시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피부 고민 참 다양합니다. 뭐 나는 주름이 자글자글해. 근데 주름도 나는 굵은 주름이 이렇게 팍팍 생겨요. 네. 아니면 뭐 나는 피부 침착. 뭐 나는 약간 이렇게 뭔가 색깔이 이렇게 생겼고. 아니면 다크서클도 뭐, 있고. 네, 난 탄력. 나는 목이 좀 그래. 뭐 정말 다양해요. 근데 이게 네. 아무래도 나이 들면서 가장 이제 티가 나는 게 일단은 탄력인 것 같아요. 탄력. 탱탱함. 네. 그렇죠. 얼굴이 뭐 처지고 뭐 주름이 생기게 다 탄력인 것 같은데. 자, 이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이제 여기 잔주름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네. 근데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자글자글 보이더라고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정말입니다. 네. 되게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가 이게 달리게 떨어지고 처진 현상이 발생되는데 되게 피부에 콜라겐이 많이 감소하게 되면 피부에 달리기 소실돼서 주름이 잘 생기게 되고 네. 좀 처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도 사실 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안면 유지 인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피부와 제 아래쪽에 있는 뼈, 근육, 골막을 이렇게 스테이플러처럼 네. 이렇게 잡아주는 곳곳에 이런 지지해주는 고정장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인대가 안면 유지 인대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애들이 피부가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체중을 많이 방지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생기게 되면 피부의 탄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인대 조직도 좀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피부의 처짐이 많이 발생돼서 많이 우리가 좀 이렇게 얼굴이 주름이 많이 처지면 보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예. 그게 뭐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든지 해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휴대전화 네. 하나만 있으면 나의 피부 탄력도를 알 예. 수가 있다고요? 예,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 뭐 다들 시청분들 이렇게 핸드폰을 켜시고 네. 셀카 모드로 해서 네. 되게 이렇게 아래쪽을 보면은 네. 벌써 사진 한 장 찍으시면은 이게 중력을 최대화시켜서 우리 처짐이 많이 나오게 되고 아. 이렇게 높여서 들면은 우리 얼굴에서 중력이 다 없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주름이 굉장히 많이 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아무래도 처짐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 우리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소위 이제 나이 들면서 예. 볼살이 흘러내린다고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예. 나 봤어. 나도 예. 봤어. 뭘 봐요? 한 100년 차이 나는 여기, 나는 흘러내린 걸 봤어요. 여기하고 예. 여기가 예. 나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영땡땡해. 쫙 펴지고 예. 다림질한 것처럼. 아, 그래서 사진 찍으라고 그러셨군요. 그렇죠. 근데 전혀 셀카는 이러고 찍으면 안 돼. 항상 이렇게 들고 찍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네. 다 펴져서 나오지. 야, 그러면 이거를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찍어보라 그러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휴대전화가 필요한 거고. 저희가 드렸거든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어저께 찍었던 게 또 예. 당한 거군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어머! 제 사진인데. 동일인물 맞아요? 아, 아버님이시네. 오른쪽은 네. 아버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숙이고 찍으신 거다. 그쵸? 그쵸. 그리고 왼쪽이 위를 올려서 쳐다보고 찍은 거. 아, 예. 차이가 나네. 아, 제가 봐도 굉장히 좀 민망한데. 네. 예. 우리 이지연 씨 사진도 한번 볼까요? 어떡해! 나도 여기 볼이, 저거는요, 체지방이에요. 탄력이 아니고. 네. 그 입가에 그 웃음을 머금어서 그나마 덜 흘러내렸네요. 네. 잠깐만, 입으로 땡겨요. 왼쪽에 우리 전략을 지은 씨 따님 아니에요? 네? 지은 씨 따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게 탄력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피부의 탄력과 아까 말했던 안면 유지 인대의 탄력이 많으면은 굉장히 강한 젊은 나이에는 이렇게 처짐 현상이 덜하죠. 네. 네. 근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셀카를 찍을 때 예. 그래서 이제 각도를 좀 위에서 아래로 하는 이런 각도를 찍었나 봐요. 그렇죠. 아까 홍윤진 씨가 말씀하신 아까 제가 그랬잖아. 이렇게 찍어야지. 누가 이렇게 절대 이러고 찍으면 안 돼. 위로 찍어도 안 되고 이렇게 딱 해서 옆으로. 그것도 옆으로 이렇게 째려야지 눈주름도 없어져.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이재현 씨가 이제 뭐 특히나 오늘 이제 피부 네. 뭐 탄력에 대해서 관심 많다고 네. 하는데 본격적으로 어떻게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탱탱하게 네.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고민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늘 이재현 씨를 위해서 피부 나이를 되돌려줄 수 있는 마법의 천연팩을 알려드릴게요. 이야,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기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일단 한번 나가서 네. 직접 한번 네, 배워보도록 그래요. 할까요? 팩 네. 만져볼까요? 네. 이야. 우와. 우선은 주름을 방지할 수 있고 네. 리프팅을 네. 해줄 수 있는 다시마 리프팅 팩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네. 다시마는 이렇게 건조한 상태로 있잖아요. 네. 이걸 한두 시간 정도 불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불린 상태로 왜냐하면 불리지 않으면 그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피부에 그 염분, 예, 염분 때문에. 아, 염분 때문에. 네. 네. 이 다시마를 네. 믹서에 넣을 거예요. 아 여기다 넣을 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믹서에 넣고. 네. 그리고 준비할 게 우유나 꿀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우유나 네. 꿀. 우유, 꿀 둘 다 수분 공급에 좋은데요. 네. 클레오파트라가
우유로 우유 목욕했다잖아요. 네, 우유로 네, 맞아요. 이렇게 각질 제거에도 굉장히 좋고요. 네. 피부가 하얘지고 굉장히 이렇게 촉촉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네. 꿀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팩을 할 때 보습 효과에 좋습니다. 그래서 꿀이나 우유를 넣는데 아, 오늘은 둘 중에 하나만 넣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만 넣으면 돼요. 꿀은 팩하다가 좀 흐르면요. 먹어도 네. 살짝 이렇게 좀 먹어도 돼요. 살짝 먹어도 되죠. 꿀은 좀 더 아니 왜 안 얘기했어요? 아, 조은배 선생님, 저기 이런 그 다시마 팩이 어떤 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다시마에는 비타민 E, 비타민 C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고 아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미백, 트러블 예방, 잡티 예방에도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오드와 칼륨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예. 갈았습니다. 예. 이렇게 가는 거는 그 생략하고 이렇게 갈게 되면 그 다시마에서 굉장히 끈적끈적한 알갱산이에요. 네, 네, 그게 피부 수분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보여? 여기에 부을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팩을 하게 되면 흐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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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네. 게 밀가루예요. 밀가루를 아, 농도 조절. 농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많이 넣지 마시고 네. 그냥 적당히 넣으신 다음에 약간 되직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면 좀 더 네. 흐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스푼 더 넣을게요. 나는 이렇게 갑자기 밀가루 넣은 게 전 네. 생각이 나나? 이거 그대로, 그대로 묻혀도 전이 되겠네요. 다시마죠, 네. 아닌가? 어제였으면 굳혔죠, 비가 오는데. 이 상태, 아. 이 정도보다 약간 되직해도 괜찮고요. 아. 이 상태를 손등에 한번 발라볼까요? 발라볼까요? 만약에 다시마가 집에 없으시면 네. 미역이나 미역귀라고 있어요. 혹시 아, 미역귀 알아요. 아시죠? 예, 예,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네. 미역의 생식기라고요. 오. 아. 귀가 아니라 생식기인데 굉장히 수분 공급에 좋아요. 미역보다도 더. 이거를 도톰이 올려주나요? 예, 팩을 하실 때는 좀 도톰이 올리시고 한 15분 정도 15분. 올려놓으신 다음에 미온수로 닦아내시면 돼요. 이렇게 비벼주는 네. 건가요, 계속? 아, 비빌 필요 없어요. 비빌 필요 없어요. 미세한 네. 염소만 놓고 예. 닦아내주시면 괜히 비볐네요. 야. 주름이 완화될 수 있고요. 아까 15분에서 20분 정도라고 네, 15분에서 하셨죠? 15분에서 20분 정도 팩을 옛날에 네. 그 저희 엄마들은 팩을 하시면 네, 네. 뭐 옛날 말로 가재라 그랬어요. 거즈를 붙여놓지 구멍을 엄마가 엄마 얼굴에 맞게 뚫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건 뭐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거즈를 먼저 올리고 팩을 올리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팩을 거즈를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팩을 위에 네, 떼실 때 그냥 한 번에 떼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요새 그게 이제 마사지 팩이잖아요, 그죠? 아, 네. 네. 그쵸, 시트 팩. 그런 네. 효과가 있는 거죠. 야, 저희는 뭐 시간 관계상 한 관계상 1분, 1, 2분 정도 했는데. 했는데,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닦아내주시면 돼요. 자, 닦아내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티슈 좀. 네. 굉장히 좀 촉촉한 느낌. 나 달라졌어. 지금. 이거 봐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밝아졌는데요?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가 바른죠? 여기가 바른 안 바른죠? 네. 뭐 잠깐이지만 네. 약간 네. 느낌이 맑아진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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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런데요. 아, 예. 저는 이쪽 안 바른 쪽은 좀 건조하거든요. 네. 근데 이쪽은 네. 마치 무슨 핸드로션 바른 네. 것처럼 촉촉해요. 확실히 효과가 네. 있네요. 네. 네. 이쪽이. 주름에 굉장히 좋습니다. 주름 완화제. 아, 약간 쫀득쫀득해진 느낌 여기가 이렇게 찰찰찰찰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네. 쫀득쫀득해. 그 광고 같은 데 나오면 탱! 하는 그런 느낌. 네. 이런 느낌도 들고. 약간 그런 당장 해야지. 네. 다시마팩 저희가 이제 한번 네. 알아봤는데. 네. 네. 효과가 정말 뭐 있는 것 같아요. 네. 달걀로 또 그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있다고요. 맞습니다. 달걀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달걀을 준비하실 때. 달걀은 흰자, 노른자를 분리하시는 게 좋아요. 각각의 효능이 다르거든요. 그래요. 네. 그 흰자에는. 보시면은. 알부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알부민 들어봤는데. 알부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피부에 있는 각질과 노폐물에 착 달라붙어서 그 세안을 하게 되면 같이 끌어내줘요. 노폐물이 제거가 돼요. 그 각질이 오래 남아있으면 블랙헤드도 되고요. 맞아요. 네, 피부가 되게 갈변하잖아요. 그런 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흰자로 세안을 하고 나시면 얼굴이 반짝반짝해지는. 반짝반짝해져요. 맞아요. 반짝반짝해지는. 흰자가. 근데 이걸 그냥 흰자만 쓰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이걸 해볼게요. 한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네. 흰자를 이렇게 거품을 내시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걸 지금 이거 셰프님들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품 머랭치기를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예정이 없던. 저는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팔뚝 굵은데. 야, 이거 우리 아들. 근데 이용식 할 때나 쳤지. 이게 훨씬 더 거품이 잘 나는데요, 저보다? 뭐 이렇게 막 튀는데요? 여기 이걸 안으로 넣어야 돼. 선생님, 이거를 직각으로 해야 돼. 직각으로 해야 돼요. 제가 할게요. 그 상태에서 올리브유를 살짝 넣으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나 어떻게 너무 잘하는데? 올리브유를 살짝 넣으시고 그러면 좀 노란 기가 나네요. 아, 이뻐지려면 참아야지. 네. 아, 흰자 위에 올리브유까지. 네, 근데 오히려 뭐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씨가 더 빨라. 그쵸. 제가... 이 상태에서 네. 팩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이 상태에서 거품을 낸 상태에서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했다가 목을 아까 올라온 팔을 했다가 이번에 왜 그래. 그래서 살짝 이건 그냥 부탁합니다. 아 네네. 이건 안 돼, 안 돼.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네. 살짝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네. 보통 각질 제거 보통 몇 번 하세요? 일주일에? 세수하면 제거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한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각질 제거할 때 저는 각질 제거 쪽으로 해주세요. 네. 어느 쪽으로 할까요? 네, 스크럽제를 많이 쓰잖아요. 네, 네. 스크럽제 쓰게 되면 이제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벌개지죠. 빨개지죠. 네. 그리고 트러블이 나실 수 있는데 이 계란은 뭐 이렇게 비비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계란 흰자는 그냥 발라만 놔주시고 하시면 각질이 제거가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계란으로 이렇게 팩을 하면 네. 꾸덕꾸덕해지잖아요. 네, 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 반짝반짝하게 약간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각질이 녹는 시간. 근데 너무 오래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네. 3, 4분 정도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네. 네. 이제 이걸 닦아내신 다음에 네. 그러면 네. 물티슈가 좀 부족하네요. 닦아내시고 네. 그래도 되게 맑아졌네요. 이게 금방 말려져요. 잠깐 했는데 엄청 신기하다. 네. 이건 아까 다시마고 네네. 근데 이것도 깔끔해지면서 약간 맑아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신기하다. 노른자 팩은 어떻게 이게 노른자가 굳었어요. 그래서 안 했나요? 뭐 그러면 우리가 또 해요. 도구의 인간이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긁으면 돼요. 그럼 네. 같이 긁어버리면 네, 이렇게 노른자를 네. 넣으시고 예. 꿀을 넣어주시면 돼요. 예. 노른자에는 노른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게 네. 피부가 굉장히 윤기가 흐르게 되고요. 꿀도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충분해서 네. 같이 섞어 쓰시면 섞을까요? 더 좋아요. 예,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얼굴이 이제 작으신 분. 네. 작으신 분은 나는 왜 지나가요? 아, 이게 나는 아예 등을 돌려. 그런 분은 노른자 그냥 한 알만 쓰시면 되고요. 네. 좀 크다 싶으면 두 알 쓰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이렇게 섞으신 다음에 네. 노른자에 꿀을 섞어서 네. 그냥 네. 이 상태에서 네. 발라주시면 돼요. 아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거즈를 대고 네. 하시면 떼실 때 훨씬 더 잘 되시죠. 이거 흘러내리지 않아요? 이거 흘릴 때 흘러내요. 여기도 좀 여기에도 밀가루를 바르시면 좀 돼요. 좀 넣을까요? 네, 좀 넣을까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그러니까 흰자는 되는데 흰자는 솔직히 여러분 보시기에 이 정도의 느낌의 질감이면 요거는 그냥 발라도 대충 얹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계란 노른자는 약간 주르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해서 약간 되직하게 되직하게 이렇게 이건 어떤 효과예요? 이거는 피부에 윤기를 더해주고요. 피부에 영양인가 봐. 네, 그렇죠. 영양. 아까는 예. 노폐물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네, 탄력도 주면서 피부에 윤기를 주는 네. 영양 공급이죠. 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네. 흰자와 노른자를 각각 따로 네. 근데 저는 같이 했었거든요. 아, 같이 하면 효과는 있어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네. 이게 노폐물이 제거된 다음에 영양분을 주는 게 훨씬 좋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시원하다. 심지어 시원해요. 예. 이건 네. 좀 있어야 되죠. 네. 네. 이거는 네. 10분 정도. 있어볼게요. 10분 정도. 왜 이거는 시원하지? 시원해요. 네. 네. 시원해요. 네. 그리고 뭘까? 아, 이렇게 착 덮인 느낌이 들어요. 아, 네. 네. 약간. 그리고 뗄 때도 기분 좋아요. 이게. 네. 우리 정문희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전에 이제 왜 광고에. 그쵸.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네. 달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 봐요. 네. 달걀 역시 바르는 건 물론이고 먹어서도 피부에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인데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탄력을 잃게 됩니다.
달걀은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은 최고의 단백질 식품인데요. 또 노른자에는 흰자에는 없는 눈에 좋은 루테인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아, 네. 루테인이 들어가 있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집에서 이제 해보면 피부 메인 되는 일만 남은 건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집에서 만들어서 해보는 네네. 거니까 그래도 선생님께 주의할 점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천연팩은 집에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긴 한데요. 얘는 우리가 공장에서 나온 일반 팩과 다르게 그 팩의 산도라든지 유효 성분의 농도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 발생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팩, 천연팩을 사용하실 때는 얼굴에 마스크팩을 하기 전에 겨드랑이 안쪽에 한 팔목, 팔 안쪽에 한 5분, 10분 정도 미리 발라서 알러지 발생 유무를 한번 확인한 신 후에 네. 괜찮은 경우에 얼굴에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근데 팩은 팩을 하거나 뭐 일반 팩을 사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어떤 유효한 성분들을 피부 내에 침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주는 건데 오히려 너무 아깝다고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에 사용을 하게 되면 얘가 팩이 마르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쪽 피부 안에 있는 유효 성분을 당겨 나올 수 있을 정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랫동안 뭐 적어도 30분이나 40분 이상 간다든지 뭐 건조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은 걸로 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를 때까지 하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건 몰랐네요. 네. 일단 저는 오늘 밤에는 노른자로 이제 조금 네. 네. 느낌이 좋아요. 네. 여보 나도 오늘 달걀 세 알만 부탁해요. 한 알이면 된대요. 같이 하려고. 선배님 얼굴이 작아서. 아, 같이. 같이 하려고. 멋지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아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유튜브 댓글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답변을 방송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